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컨디션 깔끔합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32mm 6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뒤쪽 휠 봅니다.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7.15mm 9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트렁크 내부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봅니다. 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깔끔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브릿지스톤 타이어고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13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왼편에는 핸들 열선 있고 리어 커튼 조절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선루프 보겠습니다.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네요. 네, 이어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 볼게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봅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USB aux 이용 가능하고요. 보시면 그 아래쪽에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A필러도 한번 볼게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 보스 사운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넓습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고요. 뒤쪽 리어 커튼 볼게요. 리어 커튼 작동 잘 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쭉 볼게요. 컨디션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